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려 경제입니다. 375쪽에 보시면 고려 경제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 파트죠. 경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 정책, 여기에는 토지제도, 조세제도라는 게 있다. 수출제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면 토지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 역분전, 전시과인데, 전시과도 시정개정 경정전시과. 이거는 무신직공기가 되면 이제 무용지물이 되니까 몽고침략 때는 완전히 다 붕괴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권문세종 시기에는 어떻게 운영됐고, 무신직공기에 그럼 어떻게 됐는지, 전쟁 극복하느라고 바쁘니까 토지제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권문세종 시기에 일시 유지됐던 것이 이제 우리 녹과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 말에 이제 뭐가 있냐, 아, 과전법, 조선 초기에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수취제도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아, 전조, 그 다음에 공납, 그리고 역, 요역과 군역, 요게 있다. 요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의 발달 같은 게 있는데, 산업에는 이제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무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든지. 그럼 거기에 어느 시기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농업에도 뭐 논농사도 있고 밭농사도 있으니까, 그럼 논농사 기술이나 또 농작물이나 또 밭농사의 농사기법이나, 그 다음에 농서 있죠. 그런 농업을 집약해 놓은, 집대성해 놓은 결과물인 농서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지. 고려시대 농서인지 조선시대 농서인지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상업에서는, 아, 주로 상업이나 수공업, 광업은 공통적인 것이 삼국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국가가 주도하는 관영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역제로 많이 운영되는 그런 형태가 많다. 그러다가 민영수공업, 민영광업, 민영상업, 사무역 발달은 다 언제로 때려라? 조선 후기로 다 때리세요. 화폐경제의 발달, 이것도. 그런데 화폐가 처음 만들어진 건 언제냐? 또 고려시기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화폐인지 조선시대 화폐인지, 그러면 이게 어느 왕 때인지 이걸 파악해 주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거 할 겁니다. 자, 375쪽에 보시면 경제정책과 경제구조가 있어요. 어? 고려의 경제죠. 우리 페이지 375쪽부터 고려의 경제입니다. 고려의 경제. 요거 보시면, 아, 일단 경제정책, 정부가 하는 일이죠. 경제정책은 뭐 개간을 항상 장려했다. 단 개간지인 경우에, 진전을 개간하는 경우에, 진전이라는 거는 황무지는 그냥 천여지입니다. 아, 그냥 황폐해진 땅인데, 농사 짓다가 어떤 전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버려진 땅, 이걸 진전이라고 하는데, 그 진전을 개간하는 경우에, 전후 농민이 개간하는 경우에 국가나 관청 소유지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상 공전이지 않습니까? 그 공전을 빌려 경작하는 전원은, 공전인 경우에 진전을 경작하는 경우 3년간 지대를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4년째부터 지대를 받아요. 뭐 말하자면 뭐 근대 소작료라고는 할까? 그 다음에 사전에 대한 지대는 진전을 빌려 경작하는 경우에 1년간은 빌려 경작하는 사람이 그냥 다 먹습니다. 2년째부터 아, 지대를 내게 되는데, 그럼 공전에 대한 진전 지대가 얼마냐? 4분의 1이고, 사전에 대한 지대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공전은 4년째부터 지대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개간하는 경우에 4년째부터 4분의 1. 아, 4, 들어가죠? 그러니까 4분의 1. 또 사전은 2년째부터 2분의 1 낸다. 2 들어가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농번기에는 자벽동원을 좀 금지했다. 이거는 뭐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기 바쁜데 국가가 요역을 동원하면 민심이 또 흉흉하니까. 고려, 조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3번 체크하세요. 이자 제한법. 고리대의 이자를 제한해서 빌린 곡식에 대한 이자가 빌린 곡식을 넘어갈 때는 그 빌린 곡식보다 넘는 이자는 내지 않게끔 만드는 조치를 이자 제한법이라고 그래요. 이자 제한법. 요 이자 제한법은 한자로 말하면은 자모정식법이라 그래요. 그 당시는 자, 뭐, 뭐라고 하는 건 모곡에 대한 이자를 멈출정 그칠식, 예? 라고 하는데, 이거는 14세기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부터 자모정식법이 실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의창. 의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것도 성종이라고 때려야죠. 원래 고려 태조 때는 흑창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종 때 아 옳은 일을 하는 창고, 의로운 일을 하는 창고다라고 해서 이제 의창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성종 때는 또한 물가 조절 기관도 만들어 줬는데 이걸 우리가 상평창이라고 한다. 그죠? 평평하게 한다. 이런 뜻이지. 그지? 그 다음에 토지제도. 뭐 이 토지제도 조세제도를 실시하면서 이걸 관장하는 부서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거기 3번에 보면 호부가 나오죠. 조선을 말하면 이제 호조가 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호부에서는 호적과 양안도 작성하는데 호적 동그라미에서 호적은 몇 년마다 작성한다? 3년이라고 적어두시고 양안은 측량할 양자에 예, 문서 안자인데 토지대장을 양안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몇 년마다 작성하는 게 원칙이냐면 20년마다 작성하는 게 원칙. 20년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원칙이 다 지켜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전란이라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라의 민정문서에서는 이것이 하나에 다 좀 나와 있는 경향이 있는데 고려부터는 양안과 호적이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재정의 어떤 회계 출납을 담당하는 데가 3사입니다. 그래서 3사를 조심해서 보셔야 돼. 3사라고 하는 게 명칭이 고려에서는 단순히 회계와 출납을 담당합니다. 회계 출납을 담당하는데 조선은 뭐냐면 조선은 언론기관이에요. 언론, 그치? 예, 언론기관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언론기관은 3사는 어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치? 사헌부, 감찰, 사관원, 간쟁, 홍문관 해가지고 홍문관, 학술, 자문, 경연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요거 비교 잘 해주세요. 그래서 관리가 되면 반드시 받는 게 항상 기본적으로 받는 쌀을 녹봉이라고 한다. 녹봉 위에 뭐도 있다? 수조권도 있더라. 그게 바로 전시과에 의해서 분급되는 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마다 그 등급마다 분급받는 수조권, 이걸 우리가 과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출은 여러 형태로 지출이 될 테니까 통과. 그래서 넘겨보면 사료가 나옵니다. 사료, 임금이 명령을 내리기를. 첫 번째 사료 별표하세요. 몰락한 사람들에게 조세를 면제해주고 농업을 권장하지 않으면 어찌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될 수 있겠느냐. 백성에게 3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주고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는 자는 농토로 돌아가게 하며 곧 대사면을 행해서 함께 휴식하게 하라. 이런 말 나오고 그 밑에 별표하세요. 진전을 개간해서 경작하는 자는 사전의 경우 소유권상 사전입니다. 왜냐하면 지대를 내기 때문에 첫 해는 다 가지고 2년째부터 경작자의 주인과 수확량을 반씩 나눈다. 이게 2분의 1이죠. 2년째부터 2분의 1. 그 다음에 공전인 경우에는 3년까지 수확을 다 가지고 4년째부터 법에 따라 조를 바친다. 줄쳐보면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났거든요. 법에 따라 조를 바친다. 얼마? 4분의 1. 이건 지대입니다. 지대, 토지용의 대가라는 얘기죠.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377쪽에 토지제도가 나옵니다. 자, 토지제도에 별표해놓으세요. 토지제도 겁나게 중요하다. 자, 고려의 토지제도는 제가 여기다가 좀 해드릴 테니까. 토지제도는 맨 처음에가 역분전이라는 게 있었죠. 첫째 역분전이다 해서 역분전이라고 하는 거는 알다시피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준 토지라는 뜻입니다. 단 소유권 줬다, 수조권 줬다, 아 수조권 줬다는 건데, 그럼 이거는 940년 태조 때 실시했던 거예요. 태조 때부터 실시했던 게 역분전인데, 그럼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현퇴직 관리. 이건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나중에 체계적으로 만든 제도를 전시과라고 합니다. 전시과, 전시과로 바뀌는데, 전시과라고 하는 거는 전지하고 시지를 줬다는 뜻이죠. 이거는 뜻은 전지, 전지는 농토입니다. 농토와 플러스 시지, 시지는 쌀이나무 시자, 나무 시자. 그래서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도 함께 주었다라는 얘기인데, 시지는 야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산. 그러면 전지라고 하는 거는 오도 내 범위의 수조권이 설정되는 것이고, 시지는 경기도 내입니다. 주로 경기도 내에 시지를 줘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줬느냐? 관리한테 줬다라는 얘기지, 그지? 관리한테. 무엇을 줬느냐?
생산물을 받아 먹을 권리 혹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주었다. 수조권을 주는 명분이나 근거는 어디서 기초한다? 왕토사상이라는 것에 기초하더라. 아, 전국은 다 내 땅이야라는 생각만 있는 거지. 예? 이건 실제로 모든 소유지가 왕의 소유지나 국가 소유지는 아니죠. 걔네 땅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이건 관직에 대한 대가지요.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건데, 맨 처음에 만들어진 전시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정 전시과라 그래요. 시정 전시과. 비로소 처음 정했다라는 뜻이지. 이 시정 전시과는 976년도 경종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시정 전시과입니다. 그럼 언제까지가 이제 시정 전시과냐면은 경종 때부터 998년도 목종 때까지가, 아,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예, 책으로 해드릴 거고, 그래서 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페이지? 오, 토지제도, 우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토지제도. 지금 377쪽입니다. 아, 페이지 377쪽. 자, 그런 다음에 바뀐 게 이제 개정전시과거든. 개정했다는 거예요. 개정전시과. 그럼 개정전시과는 언제부터냐면 998년 목종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1076년도에 문종 때에 또 고쳐지거든. 이거 우리가, 아, 뭐라고 하느냐면 경정전시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비된 전시과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데 특징 변화된 게 뭔지, 개정에서 경정으로 바뀔 때 특징이 뭔지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경정 혹은 갱정이라고도 그래. 다시갱 고칠경 한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경정 전시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전시과. 이거는 1076년도 문종 때 가장 완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13세기 초반까지만 좀 유지가 됐던 게 경정 전시과인데, 그럼 왜 13세기 초반까지냐? 어? 13세기 초반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지. 멍거 칩니다. 어? 헤이 멍. 멍거가 쳐들어오더라. 언제부터? 1231년부터 융단 폭격했으니까 몇 차례? 무려 9차례나 걸쳐서. 그래서 붕괴된단 말이죠. 붕괴. 그러면 전시과라고 하는 게 그럼 원간섭계는 다시 부활된 거냐? Never. 전혀 부활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전시과가 유지되던 시기가 그럼 주로 누가 사회세력일 때냐? 누가 사회세력일 때냐면 몽고 쳐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주로, 아, 문벌귀족 시기가 전시과 유지되던 때고 무신 초반기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무신 권력기인데 몽고 침략기에 무신 집권기잖아. 그지? 무신 집권기. 무신 집권기는 1170년부터 해가지고 1270년까지. 물론 그 전부터 시작은 됐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어놓는다면 얘들은 강화도를 태웠잖아요. 그죠?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개간도 하고 간척도 하고 또 분전대륙하더라. 분전대륙이 무슨 뜻이냐? 분 나누어줄 뿐, 전 수조지전 토지전, 대륙 녹봉 대신에 대륙 녹봉 대신 수조지를 분급했다는 뜻이에요. 어? 분전대륙은, 아, 녹봉 대신, 녹봉을 주기 어려우니까 강화도 내 있으니까 수조지를 분급하더라. 아하, 수조지를 분급하더라. 어느 지역 내? 강화도 내라고. 강화도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바로 기록으로는 1257년 고종 때부터 그런 기록이 보여요. 고려 고종 때부터. 그러면 다시 돌아온 게 1270년에 다시 돌아온 게 개경환도인데, 그죠? 개경환도. 개경으로 환도했단 말이에요. 왕정복구가 이루어지는 게 1270년이면 그런 다음에 사회세력은 누구예요? 권문세족이지 않습니까? 어? 아, 권문세족이다. 권세 있는 가문 친원 권문세족이지. 원과 친한 권문세족. 그럼 권문세족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이 분전대륙하는 이런 형식을 제도화시켜요. 그래서 제도화시켜서 이런 형식을 제도화시켰는데 그거를 녹과전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더라. 녹과전. 그럼 녹과전이라는 명칭 나오면 누구? 권문세족 때려야 돼요. 근데 권문세족은
녹과전 이건 뭐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녹을 먹는 대가로 국가의 관직의 복무의 대가로 과전을 받는다는 것 뜻이지만 권문세족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여기 개새들은 대토지를 겸병한다는 거. 요거 아셔야지, 그지? 대농장 겸병. 대농장을 겸병하더라.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뭐 암양 위천 방식으로. 암양이라는 거는 압박한다. 양인들을 압박해가지고 위천, 천인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다 천민된다. 뭐 말하자면 시쳇말로 그렇게 보면 돼. 어느 정도 규모냐? 규모가 산천을 표로 삼아 주 군에 걸쳐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고려사에 백성들 땅은 어떻게 돼 있어? 백성들은 송곳으로 꽂을 만한 땅도 없다고 돼 있어요. 와우, 환장하네. 그래서 신흥사대부 때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할 수밖에 없어? 신흥사대부. 신흥사대부 때는 위화도에서 찍고 터난 다음에 과전법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전법. 그러니까 조선 건국은 정당화될 수 있다. 난 이렇게 봐.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정 개정 경정 전식과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좀 순서를 잡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 시정 전식과 책을 봅니다. 일단 역분전 먼저 봐야죠. 역분전은 후삼국통일 공신에게 준 겁니다. 요거는 태조 때니까 후삼국통일 공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뭐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는 후삼국통일 공신이에요. 고려가 건국된 것이 918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시하는 것이 940년이죠. 후삼국통일이 936년이고 바로 후삼국통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죽은 공신도 있기 때문에 후삼국통일 공신이라고 해야 가장 타당한 말이 돼요. 이렇게 해놓고 기준은 인품이에요. 그러니까 인품이라는 것은 성행 선악에 따라서 눈공 행상의 성격으로 나눠준 터지다. 인간성과 행동이 착하냐 뭐 착하냐 이겠냐면 좋으냐 나쁘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애 많이 주고 안 드는 애 안 주고 뭐 이런 거지. 내 마음에 드는 애는 그냥 탕수육까지 준다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는 단무지만 먹어라 해가지고 단무지만 주는 여기 이제 역분전이다. 성행 선악에 따라서 논공 행상의 성격으로 수조권을 줬다라는 얘기인데 고려사에도 한 두어 번 정도의 예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 이제 박수경이라는 사람한테 전 200개를 분급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니까. 자, 태조 때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시정전직과 경종 때인데 현퇴직 관리, 이걸 전현직 관리 이렇게도 부르는데 혹은 직산관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실직과 산직자에게도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실직은 실제로 맡은 직책이 있는 경우고 산직은 품계는 있는데 내가 지금 실직으로 나가 있지 않은 경우 혹은 실직에 나가 있다가 좀 그 관직에서 일단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산직이라고 그래. 오늘날하고 약간 다른 게 오늘날은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면 아예 그냥 뭐 안 주죠. 그러면 고려 시기 같은 경우나 조선 시기 같은 경우 과전법 체제에서는 현퇴직 관리이기 때문에 일단 현직에 나가면 녹봉이라는 베이스는 항상 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수조권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있는데 지급받는 토지 권리가 그런데 퇴직하면 녹봉은 언제나 없는 겁니다. 녹봉은 없는데 수조권은 여전히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살아있고 오늘날은 퇴직하면 다 아무것도 없지만 고려 시기에 이런 전식과나 조선의 과전법 체제에서는 수조권은 있는데 언제 반납하는 거냐? 죽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물론 현직에 있을 때 과로로 죽어도 반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 후에 먹고는 살 수 있게끔 수조권은 있는데 그때 이제 천수를 누리고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는 게 수조권이긴 해요. 이때는 기준이 인품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인품 플러스 관품이라 그래.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태해정광 경성복 광종 때 사색 공복 제도가 마련됐죠.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인품 플러스 관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내용은 수조권 줬는데 전지 뭐 전국적 규모 시지 뭐 경기도 내 단 전지인 경우에 전국적 규모의 범위에 대해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양계 지역에 해당되는 군사적인 특수 지역은 주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외과라고 하는 것이 시행됐다는 것이 보여요. 한외과는 18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정상적인 어떤 정규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애들이 아닌 걔네들한테 잡것들, 그 잡류들한테 주는 게 한외과인데 이게 시행됐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직종을 유외잡직이라 그래. 그러니까 외건업이도 공로비 중에서 외건업이 중에서는 유외잡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얘네도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 15개를 분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정전식과 때는 현태직 관리 여전합니다. 전현직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때는 인품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거. 그럼 언제부터 인품이 완전히 배제되고 관품만 적용되느냐. 여기서 구체적으로 관품은 관직입니다. 관직의 중요도에 따라서 씨발과로 나눠요. 과라는 건 등급이지, 그지? 전식과도 18등급으로 나누지만, 관품도 18과로 나눕니다. 크게 보면 관직을 18개로 나눠가지고 등급을 수조권을 줬다. 뭐, 전국적으로 범위에다가 전지를 주로 5도 내에 한해서는 시지는 경기도 내 뭐 이렇게 주는데 특징. 한해가는 여전히 지속되는데 17개를 분급하니까 그 이전에는 15개를 줬는데 17개를 주니까 좀 더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유해잡직이 한해과 안에 소속돼 있었는데 얘네들은 따로 분리되고 과 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 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18과에 배속이 되는 거죠. 18과에 배치가 된다. 응? 그래서 전 20개를 분급받는다. 그러니까 유해잡직에게는 오히려 좀 더 많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수조액은요 시정보다는 개정이 적고 개정보다는 경정전식과 때 더 적어요. 점점 후대로 갈수록 수조액은 감소한다는 거. 또 문신이 무신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신이 무신보다 많이 받고 하급관리에게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더라. 왜? 계속 부족하니까. 특히 하급관리는 16과부터 18과까지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거 보시면 밑에 도표 보세요. 도표 보시면 1과만 한번 볼까요? 1과의 시정, 개정, 경정으로 갈수록 전지와 시지가 각각 110, 110에서 170, 150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세로로 가면 점점 액수는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개정전식과 맨 오른쪽으로 가면 16과부터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경정전식과 때니까 가니까 시지를 지급하지 않는 정도의 범위가 더 확대돼요. 그러니까 15과부터 시지를 지급하지 않는다. 수조 액수도 더 줄어들긴 했지만 이렇게 안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위에 도표로 가면 개정전식과 때 공음전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 공음전 시행은 요 지금 개정전식과를 시작한 사람은 목종이지만 요 중간에 문종이 직위해요. 하기 때문에 개정전, 여기서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음전 지급. 요거는 문종 때, 11세기의 문종 때. 근데 문종은 자기가 재위하는 시기 중에서 경정전식과로 또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경정전식과면 공음전 지속입니다. 공음전이 재정비되는 거예요. 재정비. 그러니까 더 적게 줬다고 봐야죠. 경정전식과 때는 공음전이 재정비된다는 거지. 처음 지급했다 그러면 안 돼. 고려사에 이미 개정전식과가 운영되는 시기 중에 왕으로서는 문종 때지만 공음전이 지급됐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단, 얘들은 몇 품 이상한테 주는 거냐. 5품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5품 이상 세습이 가능한 토지. 세습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5품은 희한하죠. 요 과별로 보면은 5급 공무원 이상이면은 더 6품 이하보다 많이 받는데 왜 공음전이라고 세습할 수 있는 토지를 또 따로 주겠느냐. 여기서 그래서 5품은 관품의 5품인지 아니면 품이라는 것 자체가 등급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가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사회가 아니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 이거는 국가의 공로가 있을 때 그 공로자에게 나눠주는 포상 규정이 바로 공음전의 5품의 개념 아니냐. 5등급. 그러니까 공로를 5등급으로 나눈 그런 개념의 품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관품으로서 5품 이상에게 누구나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하는 게 정설이야 거의. 어쨌거나 그래서 세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귀족사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인전, 향리전이라는 게 분급된다는 거. 그러니까 개정전식과 때부터 보입니다. 군인전, 향리전. 직업군인이고 향리전. 곧 외역전이라고 하죠. 향리한테 주는 거. 자, 조심해야 돼. 조선은 직업군인에게 녹봉은 있지만 군인전이라는 수조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향리한테 녹봉도 없고 수조권도 없어요. 향리한테. 자, 그런데 고려는 외역전이라는 게 지급된다는 거. 단 요 두 개는 어떻게 하느냐. 군인전하고 외역전은 괄호 열고 전정 연립 원칙이라고 써요. 전정 연립 원칙이다. 연립 원칙. 이거는 부자간 직역을 계승했을 때 직역 계승 시 세습이 됩니다.
제한적으로 세습되는 거죠.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 정, 이거는 토지 단위를 얘기해. 예, 예, 토지 단위. 그러니까 토지라는 뜻으로 쓰시면 돼. 토지를 이어서 세워준다. 뭐냐?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직업군인인데 자식이 그 직업군인 직역을 계승할 때 아버지가 받았던 군인전을 자식이 이어받는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가 향리인데 자식이 향리직을 계승했을 때 그런 경우는 아버지가 받았던 외역전, 곧 향리전을 자식이 물려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 그럼 딸밖에 없다. 그럼 안 되는 거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지. 아, 이게 전정 연립의 시험 문제. 그러면 다음 중 고려 토지 제도 중 전정 연립에 입각해서 분급되는 수조지로만 묶인 것은, 그러면 군인전, 외역전 대표적으로, 뭐 다른 것도 조금 있긴 한데 이 두 개만 좀 알아두세요. 군인전, 외역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직자에게 분급한다. 여기서 향직이라고 하는 것이 향리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향리한테는 외역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향직은 뭐냐? 전통적으로 고려는 관제를 만들 때 신라의 관제도 답습하고 또 태봉의 관제도 답습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기존의 토착 세력을 우리가 향직으로 재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건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만 알아두세요. 무조건 향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경정자직과 가장 완비된 건데 1번 별표 대상에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했다는 거예요. 현직관리에게. 자, 그럼 괄호 열고 뭐라고 하냐, 산직은 배제됐다라고 해야 됩니다. 현직관리에게만 주고 참고로 산직은 배제, 산직은 주지 않는다는 거. 산직은 말하자면 직책에 지금 벗어나서 직책에 떠나 있는 사람, 이거 우리가 산직이라고 그러죠. 품계는 있는데 우리가 산직이라고 그래. 그래서 현퇴직관리에서 현직관리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된다. 말하자면 조선의 직전법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것도 관직, 그 18과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관등이라고 하면 안 돼요. 또 개정전시과 때부터 관직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눈다고 해야지 관등에 따라, 이거 100%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출문제도 잘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잘 강의 못하고 그러는데, 잘 보면은 고려는 관직도 18등급으로 나눕니다. 18과로. 그 다음에 과전도 나눌 때 18과로 나눠요. 그러면 과전을 18과로 하면 1과, 2과, 3과, 4과, 5과 이렇게 쭉쭉 18과까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1과에 들어가는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관직이겠지. 뭐 문화시중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맞아. 그런데 예컨대 이것도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이렇게 18과가 있겠죠? 그런데 5관 등에 해당되는 애가 반드시 5과를 받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관직의 중요도에 따라서 얘는 5관 등에 해당되지만 관직 자체가, 이건 관등이라고 치면 여기에 이런 관직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관직이 막 있으면 여기도 이런 관직 있으면 이 관직은 중요하다. 그러면 얘는 5과를 받지 않고 3과를 받아요. 과전은. 이게 아주 특수한 일부적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5관 등이나 3관 등이 각각 5과에 3과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등에 해당되는 관직 중에서 중요한 관직인 경우는 5과를 받지 않고 3과를 받고 얘는 뭐 4과를 받고 뭐 이렇더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과전은 관등에 따라 규정되는 게 아니고 관직의 중요도에 따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 에? 관직. 자, 그런 다음에 내용. 수조권을 준다. 오케이. 전자고 시제를. 특징. 한외과가 폐지됩니다. 한외과라고 하는 애들은 아예 안 준 거냐? 그럼 밀란 터지겠죠. 이건 과 내에 편입된다고 보면 돼. 아, 18과 내에 편입돼도 18과에 배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조액은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다. 무신의 지위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이거 아주 별표해야 돼. 그럼 무신의 지위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무신정변연 뭐 이러거든. 자, 그래서 연도가 중요하다. 이 경정전시과는 1076년입니다. 무신정변은 한 100년 뒤죠. 1170년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무신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무신정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뭐야? 거란을 물리친 공로가 인정됐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거란 격퇴 공로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급 관리에게 시지를 지급하지 않는 정도가 15가부터 안 주기 때문에 더 확대됐다는 거. 그 왜 그런 거예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공음전을 재정비해서 분급하더라. 아마 축소 지급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5품 이상이라고 먼저 알아두시고, 군인전, 향리전 이건 계속 지속이 되고, 향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사실 있고 그 뒤에 없어지냐면 조선 건국 후 세종 때까지도 향리한테 줬던 기록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조선 본격적으로 갔을 때 이제 없어지는 거고, 향직자에게 분급되더라. 이건 개정 전시과부터 향직자에게 분급되는 건 계속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산계 전시, 별사 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급된다. 무산계 전시는 고려는 문산계하고 무산계로 관직체계가 나뉘죠. 문산계는 문신과 무신을 다 집어넣은 관직체계고, 당나라하고 다르게 당나라는 문산계에는 문신들만 관직체계고 무신들의 관직체계를 무산계라고 했는데, 고려는 문산계라는 명칭과 무산계라는 명칭은 똑같이 쓰되 운영상 문산계 안에 문신과 무신을 다 집어넣고 그 중에 문신 우대의 사회였다. 반면에 무산계 전시라는 명, 무산계도 있는데 여기 누굴 소속시킨 거냐, 여기는 탐나 왕족이라든가 귀순한 여진족 대빵이라든가 향리 노병 악공 이런 사람들을 따로 편지한 것이 무산계라는 게 품계예요. 얘네들한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경정전시과 때 마련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종 때는 여러모로 지배체제가 안정되고 꽃피웠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 별사전, 별사전도 별정전이라고도 하는데 승려나 풍수사한테 줍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린 것 중에 요 세 개가 나올 텐데, 고려시기하고 조선하고 비교하는 게, 별사전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하사한다는 토지인데 고려시기는 승려라든가 풍수사에게, 풍수지리업자에게 분급하는 거라면, 조선은 별사전이 명칭은 있습니다. 있는데 준공신급 얘네를 대상으로 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백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정이라는 게 힐백자를 써가지고 장정정자 쓰는데, 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자가 없을 무라는 뜻도 같이 돼요. 그래서 직역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고려시기는 농민입니다. 농민, 농민을 백정이라 그랬는데, 조선에 가면은 15세기 세종 때 기존의 농민 밑에 신량 역천층 중에 고려시기에 화척 뭐 이런 애들이 있어. 도살업자. 그래서 화척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신량 역천층 중에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대받는 화척, 진척, 재인 뭐 이런 애들 중에 특히 화척은 도살업자입니다. 근데 조선시기 세종 때 얘네도 백정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살도록 하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기존의 농민 백정들이, 농민을 백정이라고 했다고, 백정들이 뭐요 저것들 새롭게 백정들이요 해가지고 신백정, 신백정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신백정이라고 부르면서 얘네는 도살업자를 얘기하더라. 농민은 스스로를 백정이라고 하지 않더라. 이제는 도살업자 이렇게 칭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수라는 말 들어봤죠. 백수. 백수는 하얀 손이 아니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애들. 우리가 빈털터리 이거를 백수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서 백은 하얗다는 게 아니라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 중에서는요, 호 중에서는 정호가 있고 백정호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호. 우리 백성의 호 중에서는 호. 호 중에서는 정호가 있고, 일단 한글로 쓰고, 정호, 백정호가 있어요. 백정호. 정호는 현재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호입니다.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호야. 호, 집. 이걸 정호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군인인 경우 군인호, 또는 기인호, 향리호 등등 이런 경우 우리가 정호라고 하지. 정호. 반면에 백정호는 직역을 담당할 수는 있으나 아직은 그렇지 않고 지금 직역을 미담당하고 있는 상태. 직역 미담당호.
담당호. 그러므로 백정이라고 할 때는 고려 시기는 농민호를 얘기한다. 일반 농민호를 얘기한다. 백정은 그래서 농민인 겁니다. 아셨죠? 그걸 좀 조심해서.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하고 비교하는 것 중에 요걸 좀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주세요. 삼사 별사전 백정. 요거는 꼭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요게 좀 다르다는 거. 별사전 같은 경우도 고려는 풍수사나 승려한테 주는데 조선은 공신급에게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눠준, 과별로 나눠준 거 우리가 전시과라고 하더라. 밑에. 그럼 이런 전시과에 의해서 나눠주는 과전 외에 따로 이 나눠주는 게 뭐냐? 넘겨보면 공예전, 내장전, 학전, 둔전, 과전, 공음전, 한인전, 기타 등등 많이 있죠. 여기서 공예전이라는 건 뭐냐? 중앙과 지방의 관청 운영비로 쓰는 토지. 이거는 소유권상 공전입니다. 맞죠? 소유권상 공전 이렇게 적어주세요. 000 관청의 내장전, 이거 왕실 소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내장전, 그 내장전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를 내장택이라고 하는데 왕실 소유지, 이것도 소유권상 공전이라고 보시면 돼. 학전, 이거는 관악 재정을 위해서 이제 지급된 토지, 이걸 학전이라 그래. 결국 여기서 공전은 다 소유권상 공전이에요. 둔전, 둔전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요지, 여기 우리가 둔전이라고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사전. 이거는 소유권상 사전이 아니에요. 수조권상 사전이기도 한데, 과전, 이거는 관리의 소유지에 분급되는 게 아니고 백성의 민전에 대해서 과전을 분급하는 것일 뿐이지, 어차피 백성은 자기 토지가 있으면 이게 백성 땅이다, 이게 민전이라고 쳐봐. 제가 왕토사상 다 얘기해드렸는데 이게 민전이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토지면 민유지지, 그지? 민유지.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 사람 이름은 정시용이라고 쳐보자. 아름다운 인간 정시용.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국가는, 나는 세금을 안 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국가는 전국은 다 자기 땅이야 라는 생각, 관념적인 생각으로 국가가 가져간다고. 그 쌀을 가져가는데 그 쌀을 뭐라고 하느냐, 전조라고 한다. 전조 쌀을. 그래서 국가는 그 쌀을 가져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전주라고 불러요. 전주, 수조권상. 반면에 정시용, 이 사람은 농민인데, 백종 농민인데 쌀을 내는 객체가 돼버렸지, 대상이지. 그러니까 국가가 봤을 때는 쌀을 가져오는 대상인데 이런 사람을 전객이라 그래. 나그네 객자 써가지고. 대상. 자, 그러면 여기서 전주, 전객, 전조라는 표현이 있어. 전객이 전주에게 내는 쌀을 전조라고 하더라. 얼마를 내느냐? 10분의 1 냅니다. 10분의 1조. 그럴 때 쌀의 귀속이 국가 재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 민전을 국가는 토지대장의 수조권상 공전이라고 기록하더라. 성격이.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전주, 전객, 전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조권상의 용어입니다. 이거 다 적어놓으세요. 수조권상의 용어예요. 용어 혹은 개념인 거지. 그치? 개념. 자, 시험에 그대로 나왔는데 이 용어 가지고 냈어. 한 세 번 나왔는데 그럼 용어를 모르면 아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국가는 원래 수조권자인 전주인데 만약에 국가가 수조권을 제3자 관리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시과니까 수조권을 넘겨주었다. 응? 이양한 거지. 그럼 자기가 받을 거를 얘가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컨대 이 관리가 고관이어서 뭐 110결을 받았다. 그러면 110결은 얘가 지금 10결밖에 없는데, 민전을 가지고 있는 이 정시용이 10결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한꺼번에 다 가져가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10분의 1만, 1결당 10분의 1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10결에 대한 10분의 1을 내는 것이고 그 110결에 대해서는 다른 집에서 더 충당되는 거죠. 다른 집에서, 다른 민전에서. 자, 어쨌건 이 사람은 1이 내든 10분의 1만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지금 쌀이 관리 개인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이라고 성격이 바뀌는 거야. X는 똑같이 10분의 1조입니다. 그지? 그럼 나는 이중으로 내느냐? 아니지. 1이 내든가 1이 내든가. 그런데 1이 낼 때는 국가는 공전이라고 내 땅을 표현하고 개인한테 갈 때는 사전이라고 부르더라, 내 땅을.
금리지수 공전사전은 소유권상 공전사전이냐? 아니죠. 수조권상 쌀의 귀속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공전사전이 될 수도 있다. 공전이 되거나 사전이 되거나 이렇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 관리도 뭐야? 전주죠. 전주. 오케이? 그런데 변함없는 거는 이 땅의 실제 주인은 정시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시용은 어떤 지위가 있냐면 소유권상 이 땅의 실제 소유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주라 그래. 네? 지주. 땅 주인인 거야. 지주. 반면에 땅이 없는 사람이 있다. 어? 농토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살겠냐? 1번 화전민이 되거나 유리 유민 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자결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살 수 있겠지만 아니면 어부가 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쌀이 먹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와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만큼 빌려주세요. 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걸 경작하지요. 그래놓고 이걸 다 가져가겠어 여기서? 그럼 내가 뭐하러 빌려줘? 나눠야지. 그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전호라 그래. 전호. 전 밭전자죠. 그러니까 토지에 붙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먹고 사는 애 이걸 전호농민이라고 합니다. 일본 강점기의 일제강점기 때문에 소장농이라는 말이 퍼졌을 뿐이지 원래는 전통사에서는 전호라 그랬어요. 명칭을. 그러면 전호도 여기서 경작하고 경작하는 것에 대한 생산물을 나한테도 좀 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지대라 그래. 지대. 지대는 남의 땅을 이용한 대가 이걸 지대라고 합니다. 알았죠? 지대. 그러면 얼마를 내느냐? 어. 그러면 이건 소유권상 사전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주 전호 사이에 운영되는 매개체 쌀 이거를 지대라고 한다. 어, 지대. 그럼 제가 세 가지 용어. 지주 전호 사이에 주고받는 쌀 지대. 예? 요거는 지금 소유권상 용어예요? 수조권상 용어예요? 소유권상 용어예요. 소유권상 쓸 수 있는 용어로 제한해야 돼. 요거는 소유권상 용어입니다. 개념인 거지. 개념. 그러니까 소유권상 지주 전호 지대라는 말 써야지 소유권상 전주 전객 전조라고 쓰지 않는다. 또 하나 수조권상은 전주 전객 전조라고 해야지 수조권상 지주 전호 지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면 잘 봐. 요 정시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객이면서 지주의 지위가 있는 거죠. 그지? 전객이면서 지주. 그러면 잘 들어. 민전 소유자는 얼마를 낸다? 민전 소유자는 10분의 1 내죠. 그러면 전객은 얼마 낸다? 전주에게 10분의 1 낸다. 전객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다. 맞죠? 전객은 지주니까 땅을 소유한 사람이다. 오케이? 전주는 가져가는 애고 전객은 내는 애인데 소유권상으로는 지주의 지위도 있으니까. 어? 그게 바로 시험 문제였다고. 어, 그 표현 자체가. 뭘 알아야지 뭐 하지. 그치? 그러면 전호가 지주에게 내는 이 쌀은 지대라고 할 때 오늘날도 명칭이 다르다 그랬죠. 건물 주인이 국가에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주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대에서 살 뭐 치킨집 아저씨 같은 경우는 건물주인한테 세금 낸다고 안 합니다. 뭘 낸다 그래요? 용어를. 아, 임대료를 낸다 그러지.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다르듯이 표현이 같은 쌀이라도 표현이 다른 것이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민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어. 첫째, 수조권상 공전이 되거나 사전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편제가 될 거고 소유권상 내 땅인 건 변함없으니까 매매가 가능한 사적 소유지란 말이죠. 자, 여기다 정리할게. 민전은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민전 너무 중요하다. 민전 백성의 사적 소유지 이건 민유지죠. 민유지를 줄여서 민전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수조권상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상 성격도 있는데 요거는 빨갛게 하자. 제가 몸을 버릴게요. 아예. 소유권상 성격도 있다. 수조권상의 성격으로는 공전이거나 혹은 사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규정이 되면 환장하는 거지. 이중으로 내야 된다는 거냐. 근데 고려 후기 권문세족이 대토지를 겸병했다고 할 때 그건 무슨 의미냐. 수조권상 한 토지에 8~9명이 쌀을 가져가더라. 우리 기록에 봤듯이. 또 하나 그건 그래도 소유권이라도 남겨있어. 근데 아예 후대로 가면은 이
관리도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토지 민전이 많겠지만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 소유권을 아예 뺏어버려. 어? 그럼 난 뭐가 돼? 졸지에 지주해서. 그지 되겠지? 그지? 아니면 전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아유, 밥만 주세요. 해가지고 얘 밑으로 그냥 더 노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양인들을 압박, 프레싱 해가지고 노비로 삼는다. 암, 량, 위, 천이라 그래. 예? 예. 누를 앞자 써가지고. 압, 량, 위, 천. 심지어는, 아유, 그냥 밥만 주세요. 투, 탁이라 그래. 예? 던, 몸 던져서 그냥 밥만 주세요. 노비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 그래서 수조권상 공전이라고 할 때는 국가나 관청 수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정 중에 생산물을 국가나 관청에서 귀속돼서 가져갈 때 국관청 수조지죠. 수조지. 이런 경우는 아, 공전이라고 편지하더라. 사전은 관리 개인 수조지인 거지. 관리 개인 수조지. 관리가 수조권을 받아가지고 가져갈 때. 단, 그러나 민전에서 이리 가든 얼마 내는 거예요? 민전에서는? 어, 10분의 1이지. 그치? 이리 가든 간에 에? 수조율은 수조율은 10분의 1이에요. 민전에서 민전 일결에서 10분의 1 낸다. 그지? 이게 언제까지 10분의 1이냐? 조선 초까지 10분의 1인데 세종 때 몇 분의 몇으로 바꾸느냐? 20분의 1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좀 더 아, 괜찮은 왕이었다. 아니 좀 더가 아니라 많이 괜찮은 왕이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소유권상 이 땅은 사전입니다. 왜? 내 땅이니까. 그지? 내가 팔 수 있어. 그러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속이 가능합니다. 증여가 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한 사적 소유지란 말이에요. 아하, 사적 소유지인 거죠. 그럼 여기서 전원 농민은 자기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전조는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국가에다가 전조는 내지 않죠. 대신 집집마다 걷는 곡물은 있지. 곡물은 내겠지. 군역이나 요역은 징발당하겠죠. 그러나 전조는 내지 않는다. 근데 이 민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내겠죠. 전조도 내겠고. 그지? 여기 전조 1이 내든 1이 내든 또 하나 군역도 부담하고 요역도 부담하고 곡물도 부담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민전은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이것은 변함없는 기본이에요. 어? 변함없는데 그럼 민전을 빌려 경작하는 전원은 얼마를 낸다? 아, 사전을 빌려 경작함으로 그런 경우는 2분의 1 낸다. 지대는. 그러면 민전 소유자는 얼마 낸다? 10분의 1 낸다. 그럼 소유권상 사전 소유자는 얼마 낸다? 10분의 1 내죠. 그러면 민전을 빌려 경작하는 전원농민은 얼마 낸다? 2분의 1. 그럼 사전을 빌려 경작하는 전원농민은 얼마 낸다? 2분의 1이죠. 그죠? 어, 왜? 지대니까. 그것은 전조가 아니라. 그지? 지대잖아. 지대. 에? 에. 그럼 지대율은 얼마냐? 아, 그러면 여기서 사전을 빌려 경작하는 전호도 있겠고 또는 국가 땅, 국가 소유지를 경작하는 사람도 있겠죠. 빌려서. 그런 경우는 얼마 낸다? 4분의 1 낸다 그랬죠. 어? 지대는? 그래서 아, 사전 지대는 2분의 1. 공전 지대는 2분의 1.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조심해 보세요. 지대는, 자, 이건 세스 문제야. 공전지대 사전지대가 있는데 예, 사전지대 그러면 이거는 전호가 지주에게 내는데 그지? 지주 그럼 지주가 누가 되는 거야? 국가나 관청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것도 전호가 지주에게 내는데 이거는 개인이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러면 사전에 대한 지대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지? 2분의 1조. 쌀조자. 공전에 대한 지대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럼 여기서 공전 사전은 소유권상 공전 사전입니까? 수조권상 공전 사전입니까? 응? 아, 또 이렇게 물으면 또 헷갈려요. 그지? 아, 내가 그랬잖아. 지대는 소유권상으로만 쓸 수 있는 용어로 제한해라. 그럼 여기서 공전사전은 소유권상 공전사전인 거예요. 그지? 그지? 지대를 썼으니까 어? 아, 여기서는 이 둘은 소유권상이야. 소유권상. 소유권상의 개념인 거지. 알았죠? 어? 자, 다시 민전소유자는 얼마 낸다?
10분의 1 낸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민전을 빌려 경작하는 사람은 얼마 낸다? 그건 지대죠. 그럼 2분의 1 낸다. 왜? 민전은 소유권상 사전이니까. 그지? 그럼 소유권상 사전 지대는 얼마다? 2분의 1. 소유권상 공전 지대는 얼마다? 4분의 1. 그럼 무조건 2분의 1이나 4분의 1이라는 개념 나오면, 아, 이건 전원 농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10분의 1, 그럼 지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주가 땅이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지주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지주는 얼마 낸다? 10분의 1이죠. 전원은 2분의 1 낸다. 단, 사전인 경우에, 공전지대는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지. 그지? 어떻게 바꿔 써도 됩니다. 자, 시험 문제 확인해 줄게. 기출 문제. 시험 문제. 여기서 전객은 민전을 소유한 사람이다. 맞죠? 전객은. 그지? 수조권상 전객일 뿐이지, 민전을 소유한 지주잖아. 어? 오케이? 사전을 소유했다고 표현해도 되고. 그죠? 어, 소유니까. 소유권상으로. 자, 이러면, 토지제도 거의 여러분 박사학위급이에요. 그러면 얘는 후대로 갈수록 전주 전객으로만 운영되어야 되는데, 에? 토지의 생산성을 높여놨더니 문전옥탑 만들었더니 다 뺐더라. 어? 그럼 지주전어제는 확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주전어제는 전통사회에서 약화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주전어제 강화, 확대, 보편화, 일반화, 심화라는 표현은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셔요.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오히려 쪽발이가 지주가 됐다. 그럼 지주전어제가 강화됐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지주는 대토지 겸병이 심해진다는 얘기고, 전원농민은 토지를 뺏겨서 숫자가 많아지거나 빚이 많다는 뜻이에요. 경제적 불평등은 심해진다는 뜻이야. 어? 지주전어제 심화가 결코 좋은 건 아니죠. 단 이거는 지주전어제는 소유권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 소유권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한, 소유권의 확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자본주의의 재발전 관계에 도움이 되는 개념 아니냐, 이제 이렇게는 보는 거지만, 자본주의가 사실은 또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아, 전주전객제, 지주전어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볼 게 뭐 있냐면, 과전, 아까 얘기했듯이 18과로 나눠준 수조지를 과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공음전, 어, 별표 해야죠. 5품 이상. 언제부터? 개정전식과 시기. 왕으로서는 개정전식과 중에서도 목종 때 개정전식과가 시작은 됐지만, 그 중간에 이제 문종 때도 개정전식과 때 즉위는 했었으니까, 이때 문종은, 아, 공음전을 최초로 마련했고, 문종 저 뒤에 가면은 1076년에 경정 곧 전식과를 경정할 때, 그때 공음전을 재정비한다. 이건 경정전식과 때 일이고. 자, 5품 이상 세습이 가능한 토지, 그래서 영업전이라 그래. 영원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토지, 세습이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전에 해당되는 건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장전, 왕실 토지, 그 다음에 영업전, 이런 거 다 거기에 해당되죠. 세습이 가능하니까. 한인전, 한인전은 6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식 중에서 과거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실직으로 발령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애, 얘네들한테 주는 것이 한인전이다. 한가롭게 놀고 먹는 애, 이런 뜻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5품 이상에게는 공음전이 지급됐다면, 6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에게는 한인전을 줘서 관인신분을 좀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줬다라고 했지만, 그럼 6품 이하의 하급관리 새끼들은 다 그냥 관직에 안 나가도 다 주는 거냐, 놀고 먹어도? 그건 아니다. 고려가 그렇게 튼튼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 중국 땅을 다 가지고 있었나? 그렇지도 않은데. 다 계산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공음전은 5품 이상에게 주는 음세 특권이 있는 애들이 대상이라면, 한인전은 음세 특권이 없는 애들이니까 과거는 봐야만 하는 애들이고, 과거 합격했는데 아직 실직으로 발령받지 못하고 산직으로 대기하고 있는 애들, 얘네들이 이제, 아, 한인전을 분급받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 이거 뭐라고 적어야 돼? 동정직 산직 중에 문반 6품 이하, 무반 5품 이하에게 주는 토지를 그런 산직 제기를 동정직이라 그래. 동정직. 동정직자에게 분급되는 토지로 보인다. 아, 이렇게 보면 돼. 반면에 산직 중에는 검교직이 있고 동정직이 있죠. 검교직은 문반 5품 이상, 무반 4품 이상에게 지급되는 게 검교직이고, 동정직은 문반 6품 이하, 무반 5품 이하에게 주는 것이 동정직이기 때문에, 산직 중에.
동정직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돼 있죠? 산직중 동정직. 자, 그다음에 구분점 별표 200풀칠해라라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 구분전이 입구 나눠줄 뿐 육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제와 또 군인의 유가족에게 주는 것 생계 기반으로 주는 것을 이걸 구분전이라 그럽니다. 아주 중요해요. 구분전. 그러니까 고려 시기 이 구분전이 조선 시기가 되면 뭘로 이어지냐면은 중요하니까 저쪽은 또 지을 때도 없고 여기다가 하면 고려 시기의 구분전 이것이 조선으로 기능적으로 이어진다고 할 때 과전법 체제에서만 그래 과전법 까지 이게 기능적으로 이어져서 수신전하고 휠량전이라는 걸로 이어진다. 휠량전 원래 과전도 죽으면 반납하는 거지만 아주 어린 애들만 남겨둘 경우 그러니까 스무 살이 안 된 애들만 남겨놓고 관리가 죽었다 그런 경우는 아버지가 받았던 과전을 수조권을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받아먹게끔 했던 조치를 휠량전이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대상으로 한다. 유자녀 어릴자 유자녀를 대상으로 반면에 수신전은 몸 잘 지키고 수절해라 라는 차원으로 관리의 미망인에게 주는 겁니다. 미망인에게 주는 거. 그런데 과전법 때만이지 직전법 때는 폐지돼요. 직전법 이거는 현직 관리한테만 주는 제도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된다. 그러니까 구분전이 조선에 저렇게 이어진다는 거 꼭 아셔야 돼. 별표 3개 하세요. 구분전 겁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읍 군인전하고 외역전 두 개 묶으세요. 이거 묶으면 직업군인에게 또 향리에게 주는 건데 외역전을 향리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두 개는 전정연리원칙 이렇게 적으라고 했죠. 토지를 부자지간에 직역을 계승할 때만 아버지가 받았던 군인전 외역전을 물려받는다는 거. 사원전 사원에게 주는 것이고요. 별사전 승려나 풍수지리업자 얘네들한테 주는 것이다. 단 이것이 조선으로 가면 뭘로 바뀐다? 준공신급에게 주는 것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별정전이라 그래가지고 뭐 악공 음악가입니다. 공장 기술자들 자 얘네들한테도 지급되는 토지의 종류로 별정전이라고도 있기도 하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밑에 건 제가 해드렸으니까 통과하고 토지제도 물란 언제 심하다? 무신정변 전후에 전식과는 거의 뭐 유명무실해지고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는 어떻든다 그랬어요. 무신집권기에는 강화도로 튀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강화도 내 일부 지역을 개간하고 그 다음에 간척하고 또 분전대로 가더라. 그 지역의 수조지를 녹봉 대신 수조지를 좀 분급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다시 개경으로 돌아온 뒤에 1271년부터 이제 원종 때부터 녹과전이라는 제도로 개경 근처의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수조지를 분급하는 제도를 명칭을 뭐라고 한다? 국가의 녹을 먹는 대가로 과전을 지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권문세족대예요. 379조 권문세족대 녹과전 이거 외에도 이제는 경기도 지역 이거 외에 권문세족의 대토지 겸병 때문에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그 사업을 실시하더라.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은 니은에 보시면 원종 때 최초로 설치됐던 명칭이 보이고요. 나중에 충렬왕 때, 공민왕 때, 우왕 때 각각 설치됐다가 폐지되는 기록이 계속 있는데 의미 있는 건 공민왕 때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알았죠? 여러분 직렬에 공무원 시험에 요 지금 니은 설치했다가 폐지했던 것 쭉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공민왕 때만 좀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실질적으로 기능했던 건 공민왕 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토지제도의 기본 원칙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쉬었다가 수취제도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취제도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쉬었다 갈게요.